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은방우 자매입니다. 우선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영상은 힘내라 소상공인 기억나시죠? 프로젝트 2탄으로 노우드와 함께 해봤습니다. 노우드는 감사하게도 협찬 제의를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살펴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미니멀하고 좀 세련됐어요. 그리고 원단이나 봉제 퀄리티도 제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실 때 출근룩이나 그냥 데일리로 입기 너무 좋은 옷들이어서 저희가 출근룩 10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노우드와 함께하는 출근룩 10가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이번에는 10가지 출근룩을 준비하면서 조금 재밌게 그 룩별로 저희가 떠오르는 직업을 한번 매칭을 해봤어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미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서 아, 맞다. 아, 저거는 좀 다른 게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한 거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룩은 꾸안꾸지만 굉장히 일 잘할 것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왠지 저런 루킹을 딱 보면 일 잘하는 수석님 같은 느낌? 있죠, 있죠. 그쵸? 아마도 그런 느낌은 저 칼라감에서 오는 것 같아요. 블루 칼라는 면접에서도 입으면 굉장히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색깔인데, 그냥 뭔가 저절로 일 잘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셔츠는 정말 정말 소소하게 손맛이 있는 게, 보통은 셔츠 넥 안쪽에 있는 저 태걸이 있죠? 저게 바깥에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저희 언니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디자인 포인트입니다. 저는 약간 저런 의외의 포인트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셔츠라는 아이템, 자켓이나 셔츠는 기본적으로 나일 잘해 하는 그런 느낌의 옷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렇게 짙은 블루 셔츠에 네이비 슬랙스를 매치를 했고요. 너무 예쁘죠? 아래쪽 팬츠 보시면 레이온 폴리 혼방이에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찰찰, 아시죠? 약간의 스판도 들어있어서 굉장히 착용감이 편하고요. 전체적으로 투턱으로 되어 있고 기장감이 좀 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두번 접어서 촬영을 했는데 저는 지금 M 사이즈를 입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좀 넉넉한 느낌으로 여유 있게 입어야 사람이 좀더 스타일리시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나 오늘 일 잘하고 싶다 이러신 날은 이렇게 셔츠에 슬랙스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룩은 왠지 성수동 에이전시 실장님 룩이라며 굉장히 구체적이죠. 저희 언니가 이 옷을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케팅 회사나 에이전시의 실장님들. 왜냐? 안에 이너템은 굉장히 좀 캐주얼한 룩을 입었지만 뭔가 넉넉한 핏에 면 슬랙스를 입고 저런 자켓을 딱 걸치고 가방에서 뭔가 엣지 있게 클래식한 백을 딱 매는 그런 느낌이, 아, 보통은 아니다. 이런 느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과 팬츠는 두 가지 다면 소재예요. 그래서 보시면 딱 이렇게 탁 스죠? 고시감 있게, 형태감이 딱 잡히게. 자켓은 확실히 핏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체형 커버가 될수 있게 넉넉한 느낌이에요. 전반적인 아우터가. 그냥 프리 사이즈로 66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한. 왜냐면 저희 언니도 다 맞거든요. 아래 팬츠 보시면 이 팬츠도 굉장히 품이 있죠. 넉넉한 실루엣이고요. 저거 보세요. 저렇게 주머니 입구에 단추를 달아서 딱 저렇게 실제 기능을 한다기보단 디테일적으로 뭔가 완성도를 높이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지언정 뭔가 고급감? 나만 느낄 수 있는 고급감은 포기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은
여의도에서 일할 것 같은 프리랜서 작가님을 떠올렸어요, 저희가. 왜냐? 보시면 좀 편안한 점퍼류를 입었잖아요. 아웃포켓의 디테일이 있는 점퍼, 면 점퍼예요, 저 점퍼도. 그리고 밑은 굉장히 와이드 슬랙스를 입고, 왠지 저 큰 가방 안에는 막, 그쵸, 아이패드나 이런 게 막 들어있을 것 같고, 뭐 지하철에서 꺼내서 막 글을 쓰실 것 같은? 드라마를 너무 봤죠, 그쵸. 그리고 이 점퍼는 소재감이 굉장히 예뻐요. 살짝 저렇게 조직감이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로 생기는 그런 골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밑단은 전체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포켓은 굉장히 큼직해요. 그리고 저 앞에 플라켓 쪽에 보시면 맨 끝에 단추 구멍이 사선으로 뚫려 있죠. 제가 좋아하는 건 저런 거예요. 저렇게 사소한데 다른 거. 아, 이 밑에 입은 팬츠가 굉장히 예쁜데요. 허리에 절개선을 하지 않고 쭉 올린 거예요. 저렇게 웨이스트가 쭉 올라오니까 굉장히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그러면서 앞쪽에 오픈 부분을 저렇게 단추와 고리로 해놔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런 포인트가 귀엽고 좀 한 끗이 달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 다음은 왠지 굉장히 꾸미는 걸 좋아하는 예쁜 유치원 선생님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때요? 저희 애들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들을 많이 뵙는데 요즘 선생님들 되게 젊으시잖아요. 너무 귀엽고 예쁘세요, 다들. 근데 딱 선생님들은 너무 짧은 치마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들은 저렇게 뭔가 머리도 길고 치마 입고 이런 걸 예쁜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반팔 기본 티셔츠에 면 치마, 무릎보다 살짝 올라오는 기장이죠? 굉장히 단정한 길이의 스커트고요. 그 위에 카라가 달린 깔끔한 가디건을 매치했어요. 전체적으로 컬러감도 굉장히 단정하고 밑에 신는 저런 삭스도 너무 귀엽죠. 여러분도 좀 내가 귀엽고 어려 보이고 싶고 하실 때 저런 스커트 착장에 뭔가 로퍼의 양말을 신는 착장을 하시면 조금 귀여운 느낌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래식하면서도. 자, 그 다음 룩으로 넘어갈까요? 퇴근 후에 강남 어학원에 많이 있을 것 같은 직장인 룩이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 너무 길죠? 직장 끝나고 강남역 막 어학원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면 학생들도 있고 막 하니까 조금은 그런 약간 영해지고 싶은 마음을 반영한 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안쪽에 입은 스트라이프 티셔츠 때문일 텐데 저 티셔츠에 들어가 있는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네이비랑 버건디 컬러가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은 물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내추럴하고 뭔가 빈티지한 감성이 있어서. 위에 입은 가디건은 앞에 보여드렸던 남색 가디건의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저렇게 카라가 있고 포켓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뭔가 자켓 대용 같은 가디건이죠. 저런 가디건은 정말 활용도가 좋죠. 아래쪽 팬츠는 앞에도 입었던 첫 번째 보여드렸던 팬츠인데요. 앞쪽에 허리단 부분이 반대쪽으로 오버랩이 돼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런 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세련되고. 세련됐어요, 저런 건 진짜. 자, 여섯 번째 룩은 금요일 삼성역에서 볼 것 같은 그런 직장인 룩을 떠올렸어요. 왜냐면 케이블 니트를 입어서 뭔가 클래식한 느낌이지만 금요일 저녁이니까 끝나고 뭐 삼성역이면 코엑스 가야죠, 그쵸? 거기 가야 되니까 친구 만나려면 조금은 밑에 팬츠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진을 매치를 했고 진주 목걸이에 이렇게 가방에 스카프 같은 걸 매치한다든지 해서 우아함과 럭셔리함을 또 배제할 수 없죠. 전체적으로 베이지와 화이트 코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련되고 좀 편안한 컬러죠. 분위기 있는 컬러. 베이지가 주는 맛이 그런 거죠. 위에 이 케이블 반팔 스웨터를 보시면요. 이렇게 가로로도 가고 밑엔 또 V자 조직이 들어가고 정말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두께감이 있는데 더운 원산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같은 날씨는 저 위에 자켓을 걸치면 더 좋겠죠?
제가 밑단을 빼서 일부러 보여드린 게 실제로는 기장감이 더 있어요. 상의가 나는 넣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고무단이 넓기 때문에 그냥 빼서 살짝 볼륨감 있게 연출하셔도 돼요. 아래 입은 화이트 진은 사실 제가 입고 좀 놀란 게 노우드는 바지 핏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랑 잘 맞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진인데도 굉장히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영상에서 보고 조금 내 몸보다 날씬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인생 바지 같은 느낌을 좀 지울 수 없더라고요. 자, 일곱 번째는 입었던 룩 중에는 좀 캐주얼한 룩에 좀 속하거든요. 그래서 직업도 좀 자유롭게 대학로 공연 기획사에서 일하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좀 있죠. 그쵸? 왠지 셔츠도 보통 단정하게 입으면 안에 넣어야 되는데 셔츠를 약간 자켓처럼 겉에 그냥 빼서 그냥 루즈하게 입고 안에도 되게 간단하죠. 그냥 화이트 티셔츠에 저런 와이드 팬츠를 입었어요. 그리고 목걸이도 좀 약간 저렇게 일부러 제가 체인 볼드한 느낌을 좀 줬어요. 저기에서 힙함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아래 입은 팬츠는 앞에 보여드렸던 베이지색의 컬러웨이고요. 카키색을 입으니까 또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이 셔츠는요, 여러분 실제로 살짝 베이지에 핀스트라이프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아래 입은 팬츠는 와이드한 팬츠임에도 불구하고 좀 뚱뚱해 보인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넉넉한 느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약간은 크게 입는 게 사람이 조금 더 부티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여덟 번째 저희가 준비한 착장은 입고 저는 약간 중학교 선생님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새로 부임한 좀 젊고 예쁜 선생님. 제가 입고 젊고 예쁜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민망하네요. 느낌은 아시겠죠?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보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워싱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데님에 아까 입었던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으면 포인트가 되죠? 그 위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힙을 덮는 이렇게 뭔가 툭 떨어지는 그런 자켓을 입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 자켓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살짝 발막한 코트 같은 느낌을 주는 포켓이 굉장히 빅하게 있고 라글란 솜의 자켓인데요. 소재를 보니까 코튼 나일론 혼방이에요. 역시나 코튼 나일론이면 좀 더 텁텁한 느낌이 덜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툭툭 이런 느낌이 나요. 살짝의 바시락거림과 함께 또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히든 버튼이에요. 앞 오픈이 히든으로 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운 사양이죠. 안쪽에 전체 안감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안감도 노우드는 전체적으로 면안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면터치 안감.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요즘 좀 잘 꾸민다 하는 중학교 선생님. 선생님들 계시다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룩은 입으면서도 패션 디자이너다 이거는. 아, 이건 완전 디자이너인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렇게 정말 배가 노출되는 조금이라도 출근룩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디자인 회사들을 다녀봤을 때 더 젊은 브랜드일수록 정말 아유 대단합니다. 패션들이. 저도 저렇게는 잘 시도를 못할 옷이죠. 아니, 저렇게 입고 갔다면 벗지 않겠죠. 자켓을 벗진 않겠죠. 하지만 요즘 친구들은 탱크탑까지는 아니어도 배 노출합니다. 출근룩으로.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딱 언니한테 디자이너 착장이다 했죠. 이 크림색 자켓은 앞에 보여드렸던 남색 자켓, 네이비 자켓의 컬러웨이고요. 안쪽도 보세요. 너무 깔끔하죠. 안감이 없는 우분 자켓인데 전체가 안감이 다 바인딩 처리로 감싸져 있어서 너무 마감이 깔끔해요. 사실 자켓은 가격대가 있는 것과 저렴이들과의 차이가 사실 안쪽 사양이거든요. 아, 노우드는 정말 안 사양, 봉제 퀄리티 진짜 훌륭해요. 제가 디자이너로서 봤을 때도.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려도 되겠다 싶은 브랜드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화이트한 톤이죠? 크림 아이보리. 쓰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 핏은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핏이에요. 아래쪽에 입은 스커트는 살짝 바시락바시락 거리는 그런 우분 스커트고요. 카고 스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에 저렇게 턱이 있고, 비대칭 여밈이다 보니까, 아, 너무 정말, 얘는 감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꼼꼼하게 저 앞쪽 트임 이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요. 자주 앉으면 저기가 자꾸 찢어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번 찢어진 적이 있는데, 참, 단정해요. 어딘가 단정한 포인트가 있어요, 노우드는. 자, 대망의 마지막 룩은 즐거워 보이지만 저희가 생각한 룩으로는 주말에 놀러 가야 되는데 급히 회사에 출근해야 될 때. 그럴 때 입을 수 있는 출근 룩. 그런 느낌이죠? 제가 요번 상품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거 탑3 안에 이 네이비 점퍼가 있거든요? 블루종 형태죠. 기장감은 완전 길지도 완전 짧지도 않은 힙까지 살짝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기장인데 스텐 카라가 있고 뭔가 오버핏, 그러니까 아방한 느낌이죠?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큼직한 아웃포켓이 달려 있고요. 소재가 나일론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트윌 느낌이 있는 소재라서 소재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소재고 안쪽 보시면 밑단 쪽은 조일 수 있는 스트링이 있어요. 노우드는 이 점퍼도 그렇지만 이렇게 스냅이나 이런 걸 노출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소소하지만 개취예요. 그 밑에 아까 앞에 입었던 그 카고 스커트를 같이 입었는데 뭔가 비슷하지만 이 룩은 조금 더 캐주얼하죠. 아까는 좀 회의할 때 입어도 될것 같다면 이거는 그냥 주말에 잠깐 가서 일하고 바로 놀러 갈수 있을 법하게 캐주얼하다. 같은 옷도 이렇게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 저희 은방우자매가 노우드와 함께 준비해본 힘내자 소상공인 2탄 출근룩 편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출근룩이 매일 고민이실 텐데, 베이직한 디자인이 탄탄한 브랜드에서 퀄리티가 좋고 활용도가 높은 이 똘똘한 아이템을 몇 가지를 잘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몇 가지 코디 세트를 딱딱딱 만들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아침 시간 5분이 단축될 겁니다. 자, 끝으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일단 저희 은방울 자매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해주시고요. 하나 더, 노우드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예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저희가 제가 영상에서 입었었던 베이지색 자켓과 케이블 니트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은방울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해요. 그럼 안녕.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